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보물방 개구리입니다. 사막고래입니다. 네, 멋집니다. 네, 상고입니다. 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시즌3의 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신다면 우리 그 우주정거장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커피인데 네. 왈츠와 닥터만 이 닥터만 커피라는 걸 보내주셨어요. 오. 굉장하신 분들이가요. 이 커피에 미친 어떤 남자 박종만 관장님과 뭐 이런 커피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닥터만 커피 박종만 관장님이 닥터만 커피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번 먹어봤잖아요. 네, 그럼요. 구성품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커피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 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아. 다 다르고 맛이 너무 풍부하더라.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닥터만 커피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거 딱 먹자마자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이거 하나 새로 구입하려고. 이거 생각해보면 뒷광고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 우주정 회장님 선물인데 이제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하려고 하다가 이 커피가 너무 맛있었다. 그랬다. 그 얘기까지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마시겠습니다. 우주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닥터만 커피 여러분들도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오늘 저희가 시작해야 될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리즈는 시리즈. 네. 우리 세 명과 아주 연관이 있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문묘 18연 아 알죠. 그렇죠. 문묘 18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우린 전부 다 일이 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네. 향교를 우리가 자주 가잖아요. 네. 그렇죠. 가다 보니까 향교에 가면 공부하는 공간인 명륜당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성전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전묘후학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향교 구성이 공부하는 교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당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교실이 앞에 있으면 전학 후묘 그 다음에 사당이 뒤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죠? 사당이 뒤에 있으면 전학 후묘. 그렇지. 사당이 그렇지. 앞에 있으면 전묘 후학. 예, 네, 맞습니다. 그 향교 구조가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언덕에 짓기 때문에 높은 곳에 사당을 지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요 낮은 곳에다가는 교실을 짓고. 근데 좌우로 있는데도 있잖아요. 좌우로 있는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도 향교 이런 데 가면 그렇죠. 대성전과 명륜당이 이렇게 좌우로 돼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산지가 많다 보니까 전묘 후학 전학 후묘 구조가 네. 좀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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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럼 뒤에 저 공간은 뭐냐? 그렇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나 몇 번 와봤다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제사 지내는 데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그렇죠. 뭐 제사 지내는 데가 맞긴 맞으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던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학교인 거죠. 향교라는 공간은 옛날 학교고 뭐 향교와 서원이라는 것들은 차이가 있잖아요. 아시죠? 향교와 네, 서원의 그럼요. 차이. 그럼요, 그럼요. 향교는 공립학교, 나라에서 이제 만든 학교. 그렇지, 그렇지. 서원은 사립학교. 그렇죠, 그렇죠. 집안에서 만든. 집안에서 만든. 가문과 동네에서 주로 네. 가문에서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가 있고 이제 그게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 정도 되고. 아 수준이. 네.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대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정답 정답 성균관 그렇죠. 커피 하나 먹어. 오케이 성균관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균관과 향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면서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당 네. 사당에 모셔져 있는 롤모델 그렇죠. 네. 네. 그 당시 이제 우리 선비들이 따라야 하는 롤 모델이 딱 정해져 있었다. 닮고자 하는 인물이 국교가 그렇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그 네. 조선의 종교는 또 유교였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이야 우리가 종교와 상관없이 뭐 공부와 종교 따로 있지만 예전에는 종교 자체가 하나의 국교 나라의 그 종교이면 그 시대 때 당연히 그 사상을 학습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도 동시에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성균관부터 시작해서 향교. 그 향은 고향 뭐 이럴 때 우리가 향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벗어나면 다 향교가 있는 거야. 근데 서울에 그러면 향교가 있나? 한양에? 있잖아요.
향이니까 없지. 아, 아 서울에 그 뭐가 있다 그러니 동서남북으로? 어 맞아요. 내 방향에 네. 공부하는 데가 향교 같은 데가 있었죠. 그걸 내 방향에 있었다 그래서 사부. 아, 그리고 참. 공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학당, 사부학당이 있었어요. 아, 향교라고 부르지 않고. 네, 뭐 동부학당, 뭐 중부학당 이런 식으로 사부학당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네. 학교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 학교? 어. 향교. 교, 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사부학당, 서울의 사부학당과 지방에는 향교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합쳐서? 저는 합쳐서 합쳐져서. 학교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물론 뜻으로 보면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부학당과 향교라는 이 교육기관이 지금 내려와서 합쳐진 게 향교, 학교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학교 어원 자체가 학교, 여기에 예, 학교 합쳐진 어원. 게 예, 예, 예.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성균관인 대학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가 향교라고 하는데 그 시대 때 성균관과 향교는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공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명륜당이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롤모델이 있는 제사라기보다 저는 이걸 롤모델이라 제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집에 뭐 집에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 드리는 제사처럼 네네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롤모델에게 드리는 어떤 경건하면서도 마음으로 존경의 표현 존경의 표현을 우리는 약간의 숭배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번님이나 상고님도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 있다면 그때 롤모델을 생각하면서 나 당신처럼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건 되게 어떤 확고한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확고한 어떤 당신처럼 될게요. 당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그게 이제 그 향교나 성균관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의 어떤 기본 형식이 됐을 텐데 그 사당 우리가 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죠. 네. 무덤 묘 그러니까 묘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묘랑 문묘 이렇게 할 때 묘는 달라요. 아 다른 묘구나. 문묘 종묘 할 때 묘는 다른 겁니다. 문묘 종묘 할 때 묘는 사당 묘자예요. 그래서 집이 있죠. 정각. 네. 정각에 위패를 모신 것을 사당이라 그러고 네. 죽은 시신을 땅에 묻어서 봉분을 세운 걸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무덤묘 사당묘 한자가 아예 달라요. 그건 아예 한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건 사당이에요. 사당. 근데 기능도 좀 다른 것 같네요. 이렇게 뭔가 사당 같은 경우는 위패를 모시면서 계속 거기에 이제 약간 모셔두고 계시게 만든 느낌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 같은 느낌에 조금 뭔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인데. 아 맞아. 이거 시간이 또 이렇게 내가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탄소, 분자, 원자, 탄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해보면 혼백. 흙 아니야? 물질과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걸 한자로 혼,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 같은 거지.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걸 백이라 그래. 그래서 죽으면 혼과 백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네. 내 몸에서 혼이 이렇게 나가고 백은 이렇게 가라앉겠지. 그지? 그러면 이 백은 땅에다 묻어서 네가 원래 있던 데가 땅이잖아. 그치. 나는 흙, 아까 흙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흙으로 보내줘. 그러면 그건 무덤에 백을 안치하는 거지. 그럼 혼은 위패. 그렇지. 그 공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백은 이렇게 썩어서 흩어지잖아. 분해되고. 분해되고. 혼도 얘는 원래 이제 그 백은 땅으로 가고 혼은 하늘로 가면 얘도 언젠가 하늘로 가서 흩어질 거 아니야. 네. 근데 흩어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한 번에 팍 안 흩어지잖아. 네. 그게 보통 한 4대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4대. 그래서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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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래서 4대 봉제사 우리 4대를 제사 지내잖아요. 4대면 한 100년 그 정도 되죠. 정도, 네. 그쯤 되면 이제 아예 혼도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신다. 그렇게 모시는 거야. 제사도 오래 드리고. 그런데 그럼 보통 4대쯤 되면 위패가 없어져야 되잖아. 내가 사당에 모신 위패가 밀리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옛날에 양반
그 고택에 가면 사당이 있다고. 네. 단체 뒤쪽에 있는 데 가면 그 양반집이거든. 사당이 있다 그러면 일반 그 지푸라기로 지은 민간에는 사당이 없을 수 있어. 말고. 아. 그런데 그 양반들이 사당을 모시고 4대 위패를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지. 그런데 돌아가시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죽으면 고조 할아버지 위패는 땅에 묻고 또 이렇게 한 밀린단 말이야, 그 위패들이. 네. 그런데 밀리지 않는 위패가 있다고. 왕. 그건 종묘. 종묘 왕 왕은 안 밀리잖아요. 그 왕은 안 밀리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고? 그 문묘에 있어. 성인. 아. 성인으로 지정되면 이분의 혼은 너무 강력하단 말이야, 에너지가. 아.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잖아. 우리는 한 4대 지나면 혼이 흩어져. 이정 근데 이렇게 살면 4대 전에 흩어질지도. 아니, 죽자마자 흩어져 보지. 우리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이렇게 막 이거 백은 남아 있는데 혼은 훅 없어.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근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분들 옛날에 막 엄청난 분들 있잖아요. 와, 막 태계 유황. 막 이런 분들 율곡이 우리 들으면 집회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의 혼은 흩어진다고 생각할까? 안 흩어진다고 생각할까? 아. 그 강력한 어떤 혼의 에너지 살아 있을 동안에 돌을 텄어. 뭐 이분의 혼은 안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당에 그러니까 이 불천이라 그래. 불천 하늘 올라가지 못한다. 하늘 천자가 아니라 옹길 천자. 그러니까 아~ 옮겨지지 않아. 위 위패가. 어, 불천이 천도할 때는 다른 한자예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불천이가 딱 지정이 되면 이분의 위패는 뭐 아무리 4대 5대 6대가 돼도 이분 위패는 계속 있는 거지. 밀리지 않는다. 왜 그분의 혼은 엄청난 거니까 흩어지지 않는 거야. 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빵 중에 대빵. 공자. 어.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현인들. 네. 네. 그걸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에 모셔져 있는 거. 아. 그리고 향교의 대성전. 성균관과 향교는 똑같습니다. 네. 아, 무조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뭐 중국의 공자 유교가 공자니까 네네. 공자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신라에서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18명의 국가가 지정한 최고의 현인들을 위패로 딱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대성전인 거지. 문묘 18원. 어. 그래서 그 문묘 사당인데 어떤 사당이냐? 문. 문. 우리가 글 그 문신 할 때 문. 네. 아, 그 문자구나. 어. 그래서 공자가 바로 문성왕 공자라고 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옛날부터 공자가 이제 뭐 2000년 전에 공자가 이제 그 인생의 그 득도의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탁 죽고 나서 이 사람의 학파와 제자들에 의해서 그 철학적 영향이 너무 대단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진시황 있다가 금방 진시황이 진나라가 끝나고 항우와 유방이 대결해서 한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 한나라가 국교로 삼은 게 유교였던 거지. 그러면서 이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공자를 엄청 떠받들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당신은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야. 당신에게도 왕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대성인. 어. 그래서 문성왕 공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문성왕이냐? 대성지성. 대성지성. 크게 이루었다. 그리고 지극한 성인이다. 어. 그래서 대성지성 문성왕 공자. 어. 어, 그래서 우리가 대성지성이니까 대성전.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어, 크게 이룬 지극한 성인이다. 아~ 어, 대성지성이다. 아, 대성전. 어, 그래서 대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아~ 그냥 성인도 아니야? 크게 이룬 지성이야, 지성. 어, 대성지성이야. 그게 공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성전이라고 성균관과 향교에는 대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 대성 그 공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어. 가르침을 받으면. 아, 명륜당. 명륜당. 그렇지. 밝아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치, 도리가 밝아진다. 명륜. 윤리. 어, 윤리가 밝아지는 당. 공간이다. 공간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곳은 명륜당. 그 다음에 대성지성이 있는 위패들이 모셔져 있는 곳은 대성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국의 향교 그리고 서울의 성균관이 바로 이제 문묘 18연을 중심에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우리나라의 신라에서 조선까지 18명의 위패가 딱 국가 공식 인증 네. 어?
최고의 현인들로 거의 성인이죠 이분들은. 네. 공식적으로 딱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비들이 이제 향교하고 쫙 가가지고 공부하고 나면 대성전에 가면 롤 모델을 국가에서 정해줬잖아. 이런 사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번님은 문묘 18인 중에 태계 이왕. 어 태계 이왕. 나 태계 이왕 당신 나 당신처럼 될 거야. 당신 가르침 나 따를 거야. 그리고 우리 상구님은 없어. 없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율곡이 어, 당신처럼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쫙 경건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 대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고 하는 거지. 마음가짐을 좀 갖추는 공간이겠네. 그리고 약간 이 그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선비들이 배우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예를 들어서 유럽만 가도 뭐 굉장히 유명한 대성당만 가도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거긴 하죠. 네네네. 기독교라는 것도 보면 뭐 뭐야 최고의 대성당이 어디입니까?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이거든요. 공자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기독교에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뭐 도마, 요한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도 세인트.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세인트. 그리고 그 사람들을 되게 존경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부님이 되거나 아니면 이름도 그런 이름을 맞아. 이어서 맞아요. 받잖아요. 그렇죠? 네. 베드로, 뭐 베드로 씨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랑 사실 우리가 유교를 이렇게 맞대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교는 왜 이걸 우리가 좀 괴리감을 느끼나? 그 왜 그러지?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사실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 맞아. 절에 가면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있지만 나한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보디사트바 우리가 한자로 하면 보살 네, 뭐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분들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법명 받을 때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왜 유교에서는 공자와 그 제자들과 관련된 성인들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데. 신격화가 덜 됐나? 그런 느낌도 네. 있지. 아 약간 신격화가 안 된 거지. 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의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지. 불교는 약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처님이 실존 인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예수님도 실존 인물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보더라고. 가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교는 아니다. 네. 그런 스토리가 없는 게 아닐까요? 불교랑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만 보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약간 불가능한 일들이나 불교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는데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문묘 18년들도 현재 인물들이고 이제 그랬으니까 네, 현재로 지금 현재라도 이제 가능할 법한 아니면 그런 이제 일들을 했다거나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신격화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초월적인 무언가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공자는 초월을 말하지 않았거든. 공자는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공자의 대답. 뭐라고 했는데요? 공경하되 멀리하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자의 질문도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러면 초월적인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 천국이 뭐 그렇죠. 야 좀만 기다려. 천국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도다. 그리고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야 윤회를 끊을 수 있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 없는 세상으로 가라. 근데 공자는 뭐라고 했냐 말이야. 죽음이 뭡니까라고 공자가 물어봤을 때, 제자가 물어봤을 때 공자의 대답이 이거였다고.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걸 어떻게 하냐. 대단히 현실적인 대답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교가 가진 초월적인 느낌이 없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우리는 공자의 제자. 그럼 우리는 불교에 가면 뭐 부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인도 사람 아니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잖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스님들을 조사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조사 스님들한테도 가가지고 원효대사 뭐 그죠?
뭐 의천대사 뭐 이런 분들한테도 가서도 이렇게 하잖아.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문묘시 파련한테는 안 그러냐고. 아니, 똑같은 건데. 아 그거는 중국이라서 그런가? 우리는 이제 종교가 유교가 아니라서. 종교가 유교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제 그거에서 초월성이라는 종교를 빼고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공부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공경은 똑같다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자비를 베풀듯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했던 모든 것들을 공경하듯이 뭐 예를 들면 우리도 태계 이황의 가르침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유교라는 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종교라고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종교를 몰라지나. 그냥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하지. 교잖아, 교. 네. 종교란 걸 모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초월적인 그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더 생각을 못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는 정치와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전부 우리 삶에 그냥 직접적으로 내려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였어. 태계 이황.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삶에서 이제 유교라는 것이 조선을 망친 무언 어떤 사상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들도 맞아요. 있었던 것만큼 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또 단절되고 하다 보니 접근할 공간이 없다. 향교를 가도 예를 들어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향교에 모여서 종교 활동 안 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런 부분처럼 생기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아니야. 뭐 향교나 뭐 항상 문 닫아놓고. 그렇다 보니 우리 삶에서 굉장한 괴리감이 있고 그냥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한두 분 정도만 기억하게 되는데, 실제로 10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상의 근원은 바로 이런 문묘 18연의 영향이 컸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분들이 누굴까? 네.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남아있는 건가? 라는 것들을 한번 반추해보고, 지금 뭐 각지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뭐 동네 향교 한 번씩 가보셔도 좋잖아. 그렇죠. 향교는 많으니까. 향교는 조선시대 때 그 1군 1향교였거든. 그러니까 동네 하나마다 무조건 향교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향교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 번씩 가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벌써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주 굉장히 강렬한 토론들이 오고 갔다. 재밌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그 정승이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정승. 정승? 네. 아 말하면 장승이고 그 뭐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 그렇지 그렇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 정승이 누구야? 몰라. 정승처럼 쓰라는데 몰라? 몰라. 정승? 모르겠어요. 돈 많이 쓴 사람이에요? 아니야. 돈 많이 번 사람.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때 그 왕 밑으로 예. 네. 내 위로 한 사람밖에 없어. 1인 지상 만인 지하. 위로 한 명밖에 없다. 왕 바로 밑이란 말이야. 그 누굴까? 정승? 그렇지. 그게 정승이야. 아 그래요?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 뭐라 그랬어 조선시대 때? 제일 높은 사람 왕 빼고 뭐지? 빼고? 영의정. 영의정? 아 영의정. 정. 네. 정. 정승. 그렇지.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은 정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 밑으로 지금으로 치면 장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 네. 6조 뭐 2조 판서. 네. 병조 판서. 이런 6조의 판서들도 있고. 그러니까 판서보다 더 높은 게 정승이고 정승 위에는 왕밖에 없어. 근데 그 정승을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을 정승이라 그래. 우리 집안에 좌의정 하나 났다. 우의정 하나 났다. 영의정 하나 났다. 대박이네. 투고네, 투고. 나바두. 나바두. 황희? 황희정승. 그래 정승이라고 하잖아. 황희정승. 황희 영의정이잖아. 영의정. 아 그렇구나. 황희정승이라고 하잖아. 근데 막 장승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야. 장승은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거. 아 장승. 그래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할 때 정승. 우리가 잘 아는 정승은 황희정승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1인 지상 만인 지하 아니야. 어, 황희. 우리 그냥 황희라고 하는데 꼭 정승을 붙이잖아. 예. 이 사람이 갔던 최고 계급이니까. 아. 정승. 정승. 그런데 그 정승이 집안에서 나도 대박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승 조선시대 때 우리 집안에서 정승이 10명 났어. 예? 정승이 10명 난 집안이야. 그럼 얼마나 큰 집안일까?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런데 정승 10명이 대제학 한 명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 있어. 대제학? 아. 대제학. 공자 같은 분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 그 계급 중에 대제학이란 정승보다 급은 낮은데 정승보다 대우가 좋은 사람이야. 어, 그런 게 있어요. 대제학? 지금으로 치면 막 서울대학교 총장 뭐 이런 사람이지. 아, 대제학이란 벼슬이. 학적으로. 어, 대제학이야. 네. 성균관을 모두 관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왕의 공부를 관할하고 아. 하는 그 대제학이라는 사람이지. 네. 대제학은 사실은 정승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면 대제학은 어, 그 나라의 어떤 어, 이걸 맡고 있는 거야. 정신적인 맡고 어. 그래서 급은 낮아. 얘들이 1급이면 대제학은 2급이야. 근데 정승 10명이 난 집안보다 대제학 1명이 난 집안이 더 대단해. 그래서 정승 10명이 대제학 1명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대제학이 우리 집안에 10명이 났어. 어, 어, 뭐야 이건 또. 또 있어요? 어. 대제학 위에? 어. 뭐지? 대제학 10명이 난 집안이 문묘 현인 1명 난 집안에 미치지 못한다. 아, 문묘가 아. 그 정도란 거야? 문묘는 아까도 얘기했지. 조 신라에서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지금 딱 18명만 국가에서 선정된 분이 공자가 있는 공간에 똑같은 그 베드로처럼 어, 네. 관세음보살처럼 네. 지정된 분들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문묘가 난 집안이다. 문묘 배향 현인이 난 집안이다. 이 한 명은 대제학 10명 난 거보다 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일까? 약간 어쨌든 같이 배양돼 있으니까 어쨌든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 세인트가 난 거야. 우리 집안에서 세인트가 난 거야. 아,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렇지. 기독교적으로 보면 나타나서. 우리 집안에 세인트가 나타나는 거지. 어. 그게 조선시대 때 우리 집안에서 세인트가 나타나니까 그게 문묘야. 네, 그 정도 급이다. 어. 네. 그러니 이런 말이 있다는 거지. 네. 정승 10명이 대제학 1명이 못 미치고 대제학 10명이 문묘 현인 1명에 미치지 못. 정승 100명급이네. 이 집안에 영의정 100명 나야 돼. 영의정 100명. 근데 이게 그만큼 문묘 배양됐다는 것이 조선 시대라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어.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그게 이상이 느껴집니다. 그게 향교 성균관으로 해서 딱 18명만 있다. 그 18명이 과연 누굴까? 라는 거지. 그런 이제 문묘 18연이 나오고 그런 문묘 18연이라는 분은 이제 뭐 지정은 고려 때부터 지정되기 시작했어. 어.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신라에서 2명, 네. 고려시대 사람 2명,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선 아, 조선시대 사람들 뭐 태계이왕 이런 분들이지. 네. 신라시대 때 사람으로 지정된 두 분이 바로 설총과 최치원. 아, 최치원. 고려시대 두 분은 안향과 정몽주. 예, 정몽주.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막 이랬을 때 이몸이 죽고 죽고 했던 정몽주. 예. 그리고 나서 조선에서 최초로 김갱필로 시작해서 쭉 박세체까지 현인들이 지정이 된 거죠. 그 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뭐 태계이왕, 율곡이, 뭐 조광조 예.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묘 18연이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그거죠. 한번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어떤? 예를 들면 그렇게 대단한 문묘라는 사당이 있다고 치자. 네. 문묘라는 게 있다. 네. 그건 대단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명 나면 어, 대제약.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세인트가 났다는 거를 꼭 문에서만 찾았나? 무에서는 있어야죠. 무묘라는 게 있나 그럼? 못 본 것 같은데. 못 봤어요. 그 무묘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있을까? 전쟁에서 많이 이겨야 되나? 충무공. 뭐 예를 들어 이순신이 나올라야죠. 어. 무묘. 뭐 그 개념은 처음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그래. 예. 네. 그 되게 재밌지 않아? 예. 네. 근데 무묘는 좀 뭔가 이렇게 선 뭐라 그래 선정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어. 좀 어려운 느낌인데 여기는 문묘는 약간 세인트.
아, 성인 막 이런 면은 몇 명 죽였냐 뭐 이런 걸로 아, 킬데스로 어, 킬데스로 가야 되나?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음이 아프다. 어, 원래 문묘라는 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기독교가 그 서양에서 들어오고 뭐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왔듯이 어, 중국에서는 우리에게 유교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문묘라는 게 공자를 위시한 공자의 제자들. 네. 그리고 어, 우리 이제 그런 그 유교 공부한 현인들이 세인트가 나타났다는 건데 어, 중국에는 무묘가 있어요. 아 중국에는 있어요. 네. 공자를 문성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중국에는 무성왕이 있어요. 오. 무성왕 강태공. 강태공이 무성. 강태. 네. 낚시. 강태공은 낚시 아닙니까? 낚시. 이걸 낚시 말고 있어서 그래요. 강태공이 왜 낚시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천하통일할 군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늘 없는 낚시를 했다고 했잖아. 어. 아 그냥 기다린 거야? 세월을 낚은 거야. 아.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 그렇게 해서 강태공 세월을 낚는다는 말이. 아 바늘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가만. 그렇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었던 거야.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 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상나라를 치고 강태공과 함 강태공이 이룩한 업적이 주나라가 천하통일을 한 거죠. 천하통일을 한 거지. 그래서 강태공이 그때 그 천하통일을 할 동안 장수이자 전략가로서. 병법도 썼다. 그게 어. 바로 육도삼략이다. 어. 그 최초의 병법서. 그렇기 때문에 무성왕. 강태공은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낚시 잡지 나오는 무성왕. 아 근데 보통 낚시할 때 어, 잘 잡은 강태공이네 이런 거 하니까. 네, 강태공이 이걸 낚았으니까 세월을. 그래서 공자 문성왕 공자의 문묘가 있다면 무성왕 강태공의 무묘도 중국은 옛날부터 있었어. 우리는 없어요. 그래 이게 중국에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부터 문묘와 무묘가 있었어. 신라 때부터. 어. 그게 중국의 당나라 때란 말이야. 아 신라 때부터 무묘가 있었다. 중국에는. 중국. 아, 중국의 당나라 때. 어. 당나라에는 무묘가 있었단 말이지. 네. 그러다가 우리나라 고려 때쯤 되면 중국은 송나라가란 말이야. 네. 송나라에도 이제 송나라 송태조, 송나라를 건국한 송태조가 무성왕묘를 다시 건립하고 막 문묘와 대등해 지위가.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문무를 같이 급을 그레이드로 올려서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그러면 우리도 무묘를 만들자는 얘기는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했을 거야. 그지? 나왔을 것 같잖아. 네. 문묘가 있으면 문묘도 있어야지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이 문묘와 함께 무묘를 건립하자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 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선 개국 초기에는 사실 뭐 누가 개국합니까?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라를 없앤 사람이 세우죠. 대부분 뭐 이성계. 그렇죠. 네. 그럼 고려 태조 왕건 발라. 이런 사람들 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발라. 이 사람들 원래 장군들이었잖아요. 나라는 장군이 세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무의 정신이 강할까 약할까? 강하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무묘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못했을 뿐인 거지. 왜 못한 거예요? 이 조선이 이제 못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조선의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문으로 치중돼줘야 정치적 안정권에 돌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아 너무 성리학적으로 이제 성리학적으로 이제 네. 가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 그걸 중시했구나 너무. 그걸 중시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 박아생이라는 사람이 네. 야 중국에 무묘가 있는 그 무묘 그림을 갖다 바쳐 세종대왕한테. 그래서 그 무인들을 훈련하는 훈련관에 무묘 세우자 그래. 어 그런데 대신들이 많이 반대하지. 왜요? 무묘 세워서 왕의 스승은 성인이 하는 거지 무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아. 이런 것들이 쭉 서고 야, 그리고 공자만으로도 충분하다. 문무가 이렇게 다 있는데 뭘 무를 또 새로 건립하냐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세조 때 양성지가 또 건립해. 막 적극적으로. 세조도 오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무성묘를 세워, 무묘를 세워가지고 김유신. 아, 김유신. 문묘 18년 쫙 있듯이 우리도 김유신. 신라의 김유신. 그리고 을지문덕. 와, 아, 을지문덕. 고구려의 을지문덕. 그 다음에 유금필. 강감찬. 강감찬. 양규. 윤관. 윤관 알죠? 사군 육진 개척. 아, 사군 육진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고려시대 때. 그 북쪽에 그 개척한 윤관 장군. 그리고 이게 됐었어야 돼. 우리 번님 할아버지. 12결사. 김경손 장군. 김경손 장군. 아. 김경손 장군이 우리 번님의 할아버지 조상이거든요. 아. 김경손 장군을 배양하자. 아, 했는데 안 됐구나. 어. 아. 까비. 까비. 그랬으면 지금 막 어? 아, 진짜. 완전 무묘 18년에 딱 들어간 아, 막 그 시대인데. 아. 그러니까 막 고구려 장수부터 시작해. 아, 김유신은 신라지. 을지문덕 강간 을지문덕 그거 고구려지. 김경순도 고구려죠. 고려. 아, 고려예요? 예. 아. 뭐야 이거. 아, 막 고려의 김경순 막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고려의 최영 장군. 최영 장군. 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명장들을 배양하자고 건의를 했다고.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또 못돼. 안 됐어요 또. 어. 그러다가 또 성종 때 와가지고 우리 세조, 세조의 뜻이라면서 이게 또 올라와. 무묘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종 때도 하자, 너무 좋다. 자주 올라왔네. 자주 올라와. 그런데 또 대신들이 반대. 아. 이 성리학적 위배된다. 이 힘이 너무 그쪽으로 가 있었네. 그렇지. 문으로 치우친 거지. 그러다가 막 그런 말도 나와. 강태공 그 병법 해가지고 이기는 장수들. 그 손자병법을 문신들이 싫어하잖아. 아, 그래요? 권모술수를 쓰잖아, 병법은. 아, 도에 어긋난다고? 도에 어긋난, 인간의 도가 아니야. 속인다는 것은 도에 어긋난다. 권모술수?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반란도 일으키는 거야. 어? 이건 인간의 길이 아니다. 참된 성인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무묘를 반대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강태공도 권모술수를 하는 자라고 비꼬면서 무묘 건립이 무산되는 거지. 중국의 무왕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퍼. 이렇게 해서 이 다음으로 결국 이렇게 무묘 건립이 실패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렇지. 우리 조선은 그래서 결국 뼈 아픈 침략을 당했다. 침략을 당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신이 계승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 번님도 지금 우리 집안은 무묘에 딱 들어간 집안이다. 어? 정승열몽보다 더 대단하다는. 그렇죠. 그래 됐을 텐데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뭐 양성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멋져. 무묘를 건립해서 문묘의 태계 이왕 율곡이 같은 우리 18년이 있듯이 무묘의 김유신 을지문덕 강감찬 그런 게 지금도 우리 동네의 향교처럼 남아있다고 생각해봐. 하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문과 무가 밸런스를 맞춰서 강감찬의 그 이야기, 김유신의 이야기, 어? 김경손의 12결사대 이야기. 12결사는 쩔지. 그런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게 촥 호연지기가 얼마나 올라왔을 거냐. 그렇죠. 뭔가 뭐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무묘 건립이 반대된 이야기가 나는 가장 뼈아프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양난을 당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이제 임진왜란 때 들어온 중국 장수들이 우리나라 땅에다가 만든 게 관우사당이라고. 아, 그걸 관악묘라 그래. 아~ 종종 가면 관악묘가 있는 동네들이 있어. 남원의 관악묘, 뭐 전주의 관악묘. 아, 있구나. 서울에 가도 서울에 그 뭐야 그 뭐고 관묘, 관묘시장이라 하잖아. 동묘시장. 동묘. 동관악묘잖아 거기. 그 동묘. 그래서. 묘자는 묘사당. 그 관우 동관악묘. 묘자는 묘사당.
그러니까 그것도 이 관우 사당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의 그 김유신 막 양성지가 말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관우한테 가서 한 번씩 관악묘에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원래 또 뚝제라 그래서 뚝이라고 깃발 크게 하는데 사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있는 그 전쟁의 신 치우를 형상한 뚝이라는 깃발이 깃발 같은 긴 창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뚝제를 지낸 그 무인들은 항상 그게 뚝제를 지내. 그래서 뭐 병영성 지방에는 병영성, 서울에는 훈련도감 이런 데서 뚝제를 한 번씩 지낸. 그래서 우리가 그 뚝제 지냈던 서울에 거기를 뚝섬이라고 그러잖아. 뚝섬. 뚝제 지낸데. 뚝제 지낸데. 그 뚝섬. 뚝기가 있다고 이렇게 긴 창인데 막. 그 몽고 영화 같은 거 징기스칸 보면 말 타고 쫙 가는데 하나 깃발에 사람 머리카락처럼 막 술이 막 달린 그걸 뚝이라고 한다고. 옛날부터 그 제사 지내서 한나라 때도 막 그 한나라 무제가 두 개 다 제사 지내고 이랬다고. 그걸 이제 치우를 형상한다 그래서 전쟁의 신 치우가 치우처럼 그 치우. 네, 전쟁의 신 치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뚝제도 지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뚝제는 계속 지냈는데 무묘 건립이 안 된 거야. 진짜 안타깝네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있었어야 돼. 신라에서 고구려, 고려. 그 조선에 이르는 그럼 그러면 저기 유진대랑 끝나고 충무공 이순신께서 그 무묘에 배양됐을 거야 안 됐을 거야? 그 배양되고 나면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그 정신 이어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 무신의 정신이 그래 그게 아쉬운 거지. 이게 뭐야 정작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사람들 그런 대단한 장수들인데 그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무묘를 건립하자는 제안이 성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계속 있었지만 무산돼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그럼 임진왜란 겪고 나서면 건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 못해서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요? 우리는 나라를 뺏겼지. 구한말 나라를 뺏긴 거야. 그 정신이 우리는 끝까지 못 갖고 왔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한참 끝나고 숙종 때 숙종이 이렇게 행차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게 동관악묘 같은 데도 방문하고 한다고. 그래. 근데 이때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원래 그 관악묘에 이렇게 행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거를 숙종 때도 한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 그 우리가 고려 때 송나라 태조가 그 무성왕 묘를 이렇게 무묘를 건립하고 막 이렇게 가서 사당에 향해 가서 이렇게 탁 한다고. 그거를 숙종도 따라 했던 거야. 그러면 그때 했어야 돼. 그치 맞아. 그때 결국 못한 거야. 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 정신이라는 건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무묘의 안타까움까지도 우리 얘기해봤던 거지. 어쨌든 이렇게 무묘와 무묘가 이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네. 무묘 얘기를 하니까 무묘가 더 확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 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과연 이 무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도 좀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조선 시대 때까지 뭐 고려 시대 때 이제 최치원하고 설총 시대가는 설총이 더 빠르긴 하지만 설총과 최치원이 배양이 딱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안양까지 고려시대에 배양이 돼. 네. 왕이 배양하는데 그렇게 이제 배양을 쭉쭉 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렇게 18명을 쭉 배양하는데 아 이게 배양하는데도 이게 어떤 왕 때 배양해야 되는가 하면 막 그때 신하들이 난리가 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배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난리가 나는데 결국은 이제 배양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때는 배양이 됐을 때 이렇게 딱 대성전에 공자하고 같이 쫙 배양됐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따로? 따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그 대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공자가 있잖아. 네. 공문십철이라고 공자의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 있고 그럼 막 송나라 때 이럴 때 막 그 뭐 주자 이런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 쭉 있고 우리나라 배양된 분들은 대성전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균관이나 향교 가면 대성전 건물이 있으면 대성전 건물 앞에 이렇게 양쪽으로 건물들이 또 있다고 동무서무 맞아 왼쪽에 있는 거를 동무 오른쪽에 있는 걸 서무라 그래 여기에 동무서무에 우리나라 분들이 배양돼 위패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같이 못 있었 같이 못 있었지. 아 이걸 더 높게 쳐준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심산 김창숙이라고 아십니까? 네. 독립운동가. 네. 심산 김창숙. 아 대단한 분이죠. 네. 심산 김창숙이 우리나라의 유림 대표였다고. 우리나라 그 3.1 운동 같은 거라 보면 단순히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불교 하면 누굽니까? 용성 스님과 만해 한용운 스님. 그리고 천도교 중심이 되잖아요. 손병희. 아. 네.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유교. 유교의 당시 총 그 사령관 대장, 총대장, 유림 대표 그분이 바로 심산 김창숙이요. 이 심산 김창숙이 성균관을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해방되고 성균관을 재건하면서 지금 성균관 대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야. 성균관 대학. 그러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래 대성전에 가면 공자 있으면 공자 옆으로 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자의 10대 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송나라 때 말이 쭉 굉장히 많았다고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나머지 중국 위패들을 싹 다 빼 해서 위패를 태운 다음에 땅이 묻어 그리고 양쪽 다른 건물 좌우에 동서무에 있던 무묘 18년 위패를 싹 다 대성전으로 다 넣었지. 그게 심산 김창숙이 우리나라 성 유교에서 했던 가장 나는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대업이네, 대업.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교나 성균관을 갔을 때 대성전을 가면 대성전 탁 열면 좌우로 우리 문묘 18년 위패들이 쫙 있는 건 심산 김창숙 대한 거야. 아,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독립운동가고 그리고 당시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 뭐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민족 정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민족의 성인을 받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 민족의 성인이 따로 나와 있는 한 곳에 올려야 되지. 이게 민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부분도 난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 같은 데 가면 동무선무가 창고로 쓰이는 이유죠. 올라갔으니까 원래 그렇죠. 그거를 잃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화재가 활용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숙박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어렵다. 갈 길은 멀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심산 김창숙이 중국 유학자들 위패 94분의 위패를 싹 다 태우고 문묘를 쫙 올리고 지금은 가면 공자를 위시한 4명의 유교 성현이 있어요. 그 성현 맹자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공문 10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6명 주자 이런 사람 그렇게 딱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딱 양쪽으로 우리나라 문묘 18년 9분 9분이 18년이 쫙 모셔져 있는 이제 대성전이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뭐 야 이거 설총 못 들어가겠는데 다음 화에 이제 다음 한 명씩 가보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자 야 이거 18부작이네 18부작인데 뭐 쭉 간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한 편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설총이라든가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다른 거 하고 저는 또 이게 안 좋은 예감이 드는 게 네. 설총이 과연 한 편으로 끝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한 명당 한 편으로 끝내겠다. 오케이. 네, 한 명당 한 편으로 끝내겠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꼭 지키고 못 지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소고기 소개했습니다. 소고기 좋다. 그러면은 질문을 많이 갖고 와야겠는데. 그렇지. 이런 빠꼬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묘 18년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무묘 18년 하면서 무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다. 아 근데 뭐 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필요한 얘기였다. 개념을 잡는데 좋았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마이 팁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성균관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향교에 갔을 때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은행나무. 빙고. 행단. 행단이라고 해서 공자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행단 그 은행나무. 은행이 아니라 사실 살구 행자거든요. 네. 그 나무 아래서 단을 만들어 강의 공부를 가르쳤던 그래서 그걸 행단이라 그러는데 그 뜻을 기려 전부 다 은행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향교 가시면 은행나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향교에 명륜당이라는 데는 제사 지낸 데구나
아, 네, 공사장 공부하는 곳이고 그리고 뒤에 대성전은 아 여기에 우리의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1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것이 바로 옛날에는 롤모델 방이었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아 했던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교육기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롤모델을 잘 정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학교는 사실 롤모델이라는 거를 스스로 찾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딱히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국영수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롤모델을 내가 선명하게 이렇게 한번 가져보는 거. 롤모델은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바뀌어도 되는데 그리고 롤모델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뭔가 좀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분도 롤모델이 있습니까? 뭐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롤모델을 정하는 그 연습을 안 했던 거야 우리가. 조선시대 때처럼 막 살았어. 너무 막 살다 보면 뭐 되겠지. 사라지는 대로 살았어. 뭐 되겠지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안 돼.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거든. 네. 근데 이때는 월드 약간 저거 같아. 롤모델보다 직업 장래 희망을 정하죠. 그러니까 보통 의사가 돼야지. 경찰 돼야지. 뭐 이렇게. 그래. 근데 뭐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뭐 사실 의사 어릴 때 저도 기억해. 어릴 때 내 삶에 롤모델보다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뭐 과학자가 될래, 네, 정치인이 되는. 그럼요.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그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이유가 있어. 그냥 그걸 떠올린 이유는 앞에 뭐가 붙어. 뭐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도 경찰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뭐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관 뭐 이런 거고 내가 가진 걸 베풀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뒤에 거는 명사는 바뀔 수 있어. 그렇지. 네. 정의로운 청소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앞에 형용사가 바뀌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롤모델을 정해준다는 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형용사를 배양해주는. 그렇죠. 그 형용사 내가 되고 싶은 내 성향 속에 난 나누고 싶은 정의로운 그 형용사대로 살 수 있게 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런 롤모델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예전에 왔던 일의 인과관계가 그대로 발생한 게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걸 거울처럼 보고 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롤모델이라는 걸 한번 가져보면 참 좋겠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문묘 18연을 다음 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는 설총으로 한번 설총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일하면서 계속 문묘 18연을 마주치긴 했는데 솔직히 뭐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좋아해서 뭐 책에서 살짝 읽어보고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인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가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묘 한 명이 나오면 정승 100명급이다. 그렇죠. 과연 우리 집안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 혹시 어디 최씨입니까? 대골박이 우리 집안 사람인가? 강주 최씨 바로 최치원 문묘 18연에 속하죠. 강주 씨. 네. 바로 그 집안 어디 최씨입니까? 우리 집안 사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